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아마도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조금 결례가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무리 기대를 크게 가지셔도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하신 분인데 잘 모르시나요? 아마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송영호 선생님은 현재 그 청원중학교 재직 중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상대로 연수교육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전국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시간과 체력이 딸려서 다 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주 귀한 걸 모셨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작년에 강의를 여기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한 분? 아까 안승훈 사무관께서 유튜브 그 EBS 영상들 300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내지 않고도 유튜브에서 그 아까 그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다큐프라임 그 다큐들은 거의 다 무료로 EBS에서 직접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강의 몸이 찌뿌드도 하시죠? 이러는데 아까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대답을 어떻게 다 잘하셔요. 원장이 같아. 아셨죠? 그러니까 네. 아주 준비된 강사님들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강의하러 가실 때 이제 학부모님 강의도 좀 하시게 될 거고요. 그죠? 네, 기회 되시면 한번 이렇게 길이 열리면 애들 강의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애들 강의죠. 애들 강의에서 이게 뭐가 툭 뚫리면 엄마들 강의는 뭐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거든요. 네, 제가 오늘 강의에 과장님께서 뭐 과찬을 해주셔서 전국 최고라 그러는데 그 강의 기법 작은 팁들 어차피 뭐 이미 아이들 겪어보신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좀 하시면 하실수록 좀 익숙해지셔요. 어떻게 좀 낯설어지세요? 낯설어. 어떠세요? 솔직하게. 낯설어져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익숙해진다 그러면 사실은 좀 뻥이야. 좀 낯설어. 현직 교사들도 엄청 당황해요. 제가 심지어는 강원도에 학급 운영 연수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러 갔는데 앞문을 여기 들어가다가 어이! 아니 내가 잘못 들어왔다. 그래서 문을 닫고 도로 나가서 다시 간판을 봤어. 그 방에 학급 운영이라는 연수를 하는 방에 50대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교사들이 적어도 30년 이상 교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학급 운영 연수에 와 있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애들이 참 낯설다. 근데 오늘 강좌는 낯선데 목적이 다 있다. 그거를 좀 제가 33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직접 본 거. 그리고 참 여기 선생님들이 참 용감하신 게 뭐냐면 해법은 배우는데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는데 제가 저는 어디서 배웠냐? 신경정신과 전문의한테 배웠어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애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이건 뭐요? 그랬더니 아 이건 ADHD다. 근데 얘는 ADHD 같지 않은데 그건 우울증. 요즘 애들은 어떻게 조는 애들을 못 봐. 다 자. 이건 또 뭡니까? 아 그거 인터넷
중독되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희 반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분파해 했거든요. 그래서 친이형정 씨가 저를 모시고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 행동 속에 저런 목적이 있었구나. 숨은 목적이. 자는 행동 속에도 숨은 목적이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하면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은 제가 그동안 전문가로부터 받은 연수 그리고 저의 33년간의 그 노하우 아이들과 하고 막 알콩달콩 살아온 그 노하우를 전해드릴 거고요. 거창한 담론이 아니고 사소한 깨알 팁들 이렇게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몸이 찌뿌드도 하니까 이럴 때는 어디 강의 가셔서 어머니들 강의할 때 특히 어머니들 바쁘시단 말이에요. 스트레칭이라는 스트레스는 받았어도 스트레칭은 못하시고 그래서 같이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승부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유튜브에서 박지성 체조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의 기법인데 강사도 긴장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하는 척 하면서 시간도 좀 이렇게 센스 얘기해요. 네. 그런데 움직일수록 이제 뇌가 활성화돼서 어머니들께서 더 많이 잘 학습하셔요. 우리가 말한다고 학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오케이. 각설하고 두 번 박지성 체조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세 1, 2, 3 척추 체조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자, 이렇게 요거를 중학교 교실에 가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중학교, 초등학교는? 해요. 왜 그럴까? 중학생은 왜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절묘한 건데요. 그 두드러진 게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중학교 2학년은 1학기하고 2학기하고 달라. 제가 2학년 1학기 애들한테 자, 스트레칭, 헤드 숄더, 제가 영어과거든요. 헤드 숄더, 니젠, 더 니젠, 이런 말. 그러면 2학년 1학기까지는 뭐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저 아저씨 왜 저래? 왜 그럴까? 그게 사실은 중2병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1학기 때는 따라하다가 2학기 끝나면 그 사춘기가 왔어. 사춘기. 그러니까 그게 격렬하게 중2 애들이 이 전두엽이 막 폭풍우처럼 전두엽 생겨 그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보면 중2 애들 보면 아 진짜 답답해 죽겠죠. 아이고 말하는 건 뻔지를 해가지고 어른처럼 말해 하는 짓거리는 영 그래 짜증나. 근데 보는 우리 짜증나지만 본인들은 환장한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본인들도 몰라요. 초등에 가서는 하시되 중학교 2학년부터는 조심하셔라. 애들이 저 아줌마 왜 저래? 이럴 수 있다. 이렇게.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엉덩이를 들썩 들썩 한 볼 더를 흔치
손가락으로 하늘을 찢어주세요. 동서로 한 골, 서쪽으로 한 골, 동서 한 골, 서부서 한 골 더. 양팔을 벌려 숨을 활짝 펴고 박수 치며 가슴을 모아주세요. 오른쪽, 왼쪽, 대륙 전선을 위해 힘차게 박수를 칩니다. 양팔을 쭉 뻗어 하늘 높이 올려주세요. 손바닥을 마주보고 허리를 좌우로 쭉쭉 늘려줍니다. 만세를 부르며 승리를 향한 파도를 만들어주세요. 어때요? 기억나시죠? 어깨 좀 돌려주시고 반대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고개도 좀 돌려주세요. 아까 이 마의 4시, 5시 이게 마의 시간이에요. 공부하기에는 좀 피로가 좀 풀리죠? 네. 학부모님들 학부모 회의 같은데 가서 또 몇 가지 이 귀여운 영상들을 알고 계신데 저는 이제 학부모 총회 때 공포의 돌려차기 이 영상을 어머니들 와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걸 보다가 키키때 웃으시는 겁니다. 제목이 공포의 돌려차기예요. 돌려차기. 다녀오신 부모님들 허겁지겁 3월에 바쁠 때만 학교에 나와서 이런 거 한바탕 웃으시면 이 당사와 이 친밀도도 생기고 그렇군요. 자, 요거 자, 이 영상 제목을 뭐라고 한다? 공포의 돌려차기. 역시 앞에 앉은 애들 공부 잘해. 요거는 뽀로로 밴드. 공포의 돌려차기. 낯설다. 처음에는 이제 뭐 이걸 문제 행동 이랬다가 그러면 항상 교사는 문제 아를 다루는 사람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낯설다, new, 새롭다 이렇게 단어를 학문적인 용어가 아닌데 아직은 그런 뭐 제가 정의합니다. 아 지금 여기 저 휴대폰 카메라 보이시죠? 이거 지금 제가 직접 찍고 있는 거예요. 강의 자체를. 근데 혹시 이 중간에 꺼지면 다시 한번 좀 눌러주세요. 네, 요거는 저 강사로서 본인도 모르는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녹화를 떠놓고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장을 굉장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이 좀 비중 느린 편이죠. 이게 처음에는요, 이 사명감이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짧은 시 짧다는 강사는 늘 그래. 90분이 짧으냐? 짧지 않죠. 세상을 바꾸는데 15분 세바시라고. 15분이면 세상을 바꾼다는데 80분을 줘도 짧대. 마음이 급한 거죠. 처음에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당시는 이런 뭐 녹화 장치가 없었어요. 어림도 없죠. 녹음을 했어요. 그것도 왜 돌아가는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보람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들어보고 아차산을 아차산에서 쭉 해가지고 용마산 넘어서 망우산 해가지고 저기 정각사로 내려오려면 몇 시간 걸린다? 3시간 이상 걸리죠. 아차산을 만만히 볼 산이 아니거든요. 길게 따지면 4시간짜리 코스가 있어요. 그 4시간 가면서 그거를 테이프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강의를 자꾸 뱉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연습을 해요. 뭔가 나는 뜻하지 않았는데 막 반응이 폭발적이야. 그러면 그 부분은 느려. 뻥튀기. 근데 나는 나름대로 아 이거 재밌었다 그거 얘기했는데 반응이 싹 그럼 어떻게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게 명강사가 되는 누가 셀프 코칭을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해서 또 애들한테 강의할 때도 녹화가 번거로우면 녹음이라도 해서 반복해 듣고 애들이 까르르 터진 부분 있잖아요. 그분은 그 부분을 자꾸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첫 강의를 17번째 들었어요. 용마산에 아차산에서 헬기장을 지나가다 갑자기 너무 시끄럽다. 제가 제 자신의 강의를 듣는데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대말 쉼표가 없어. 강의라는 건 주고 받고 거기서 서로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호흡이 쉼표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두 시간이나 강의하는데 쉼표가 없어. 강사인 내가 시끄럽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날 물론 기분 좋고 필기도 전라 열심히 했다면서요. 근데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필기한 거 보게 되냐고. 그건 정말 어려운 자격시험이 있지 않나. 그게 되지 않죠. 나 혼자 원맨쇼를 한 거지. 강의는 수업은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확 속도를 줄여버린 거야. 에이, 난 졸리면 주무시든지 말든지. 근데 오히려 더 그러면서 더 많은 게 공감대 이루어지고 우리 교사들은 늘 평생 배신감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 주관식 채점할 때야. 평생 한 번도 내가 그 배신감을 안 느낀 적이 없어. 나는 가르쳤으나 애들은 배우지 않았어. 중요한 건 내가 뭔가 얘기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야? 배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좀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녹화를 하다 보면 이제 팁 하나가 이제 이 비행기 모드로 하셔야 돼요. 왜냐 중간에 전화가 와버리면 허무해. 와 오늘 강의 좀 됐는데 나중에 어 안 됐어. 중간에 전화가 와. 혹은 배터리가 나가. 그러니까 지금 케이블이 5m짜리 케이블. 테크노마트 4층에 케이블 전문점이 있어요. 테크노마트 거기 가서 5m짜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대는 이마트 바로 옆에. 이마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마트 옆에. 베트남 쌈집 지하고 그 옆에 가게가 있어요. 거기에 이거 딱 맞아요. 이거는 꼭 장만하세요. 네, 그러면 명강사의 반응이 유튜브도 강의에서 올려놓고 유튜브가 지금 뭐 다 올라가요. 이 영상이 아무리 커도 처음엔 쑥스럽지만 뭐 처음엔 다 그런 거죠. 네. 아 여기 실은 오늘 강의보다
앞으로 카톡으로 제가 전해드릴 게 더 많아요. 작년에 손님들도 카톡방에 한 방에 몰려들고 제가 강의 원고, 뭐 강의 기법, 강의 때 쓰는 상품. 요즘 애들은 어떤 상품을 제일 좋아할까요? 먹는 거 중에. 맞추시면 상품 먹는 거 중에. 젤리 비슷했어. 비슷한데? 네? 아니요. 젤리는 젤리인데 뭐라고? 어, 그렇지. 누가 그랬네. 이게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많이 줄 필요도 없어. 한 개씩만 주면 돼. 한 개씩만 줘도 이게 아니 나의 멋진 말들은 다 동기부여 안 돼. 하리보가 동기부여. 네, 상품으로 드릴게요. 네. 뭐가 어디 가서 사시면 될까? 네, 요즘은 저거 많이 팔아요. 근데 저게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아, 그 저게 가격이 부담스럽다 할 때는 이 건빵. 건빵이 장점이 강사 생활하면서 엄청난 장점. 뭐가 싸? 가격이 싸. 싸도 너무 싸가지고 대사료보다 싸다. 어떤 애들이 그랬다는 거야. 선생님, 에이, 개사료보다 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개를 안 키워서. 근데 이거 장점이 많아요. 이게 쓰레기가 안 되니. 선생님도 어느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나오셨어? 근데 막 바닥에 사탕, 뭐, 껍질 이런 게 있어. 막 미안하잖아. 근데 이거는 안 새는 거. 그리고 떨어져도 잘 안 부서져. 이게 참 좋은 거. 다만 이게 목이 말라. 목이 말라서 그때는 이제 애들은 목마르면 바로 선생님 물 먹고 올게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물통을 두 개 들이가 가지고 들어가. 이건 남성용 먹어라. 이건 여성용. 그거 먹고 행복해. 이게 이렇게 찍어. 또 애들 뭐 하면 발표하라 그럴 때 발표하라고 찍는다. 그때 유튜브에 올려. 그럼 초상권이 있잖아. 저작권이 있잖아. 그럴 때 저작권 문제를 간단하게 요거 어떻게 하냐? 한 주먼 먹어라. 이거 시범을 보여줘. 그럼 한 주먼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많고요. 크레인처럼. 아니, 꽉 붙어서 내려보세요. 몇 개인지 씌워보세요. 그리고 20개 같이 안 돼. 이게 저작권이에요. 16개. 저작권이요? 16개 가지고 저작권료를 확보하는 거예요. 나중에 딴 말 못 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 문자 전화 그 지금 강의하시는 제목 있죠? ICT 송으로 친구 추가하시고 지금 어떤 강의 하시는지 그거 알려주시면 제가 기회 가면 제가 좀 이 카톡 친구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무슨 강의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까? 주시면 됩니다. 제 카톡 친구가 몇 명쯤 될까요? 주시면 제가 건빵 다 드립니다. 1,000명 1번 또 10,000명 뭐? 10,000명? 홀 임선생님 네, 이게 제가 카톡 친구가 9,200명입니다. 그럼 아니 송 선생님 강동 구청장 나가려고 그러나? 이 최고의 생활 지도가 진로 지도예요. 근데 제가 무슨 뭐 직업이 100개가 저는 딸랑 한 개 직업인데 이 멘토들 9,200명 속에 별의별 직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이렇게 링크 시켰는데 아 만화가 잠깐만 졸업한 애들 중에 지금 대학 가서 만화 그 미친 애들 그렇게 걔들 소개 딱 해도 생활 지도 끝이야. 왜?
자기가 가장 절실한 정보를 현직에서 열심히 하는 대학 평가를 딱 해줬어요. 졸업 종업식 날 딱 하루 남은 애가 있었어요. 그날 안 나오면 낙제, 유예라고 하는 거예요. 걔도 3학년 학년을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 서포터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혁신이란 뭐냐, 혁신 지구란 무엇이냐, 지금 이 마을 교사라는 건 뭐냐, 이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방으로 이번 기수 선생님들을 카톡방으로 모아서 ASL 애프터 서비스 전국 최고 강사라는데 또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어떤 서비스를 주나 보자. 미지야 본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ASL 그러니까 이 건빵 정보 굉장히 유용하죠. 아니 수당도 얼마 못 받았는데 가서 뭐 추파 축수 이런 거 줘봐. 그거 안 돼. 남는 게 없어 당대. 네. 자, 교실 안에 낯선 행동의 유형입니다 이제. 네. 끼는 뭘까요? 끼. 끼어들기. 어떻게 하셨어? 이거 어려운 건데. 끼어들기를 어떻게 쉽게 맞추세요? 누가 맞추셨어요? 뒤에 틈틈이. 네. 안 될 수 없지. 요거는. 이게 아니고. 딸내미가 이제 머리카락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머리카락 생겨서 버리라. 그런 용도로 선물로 쓰신 학교에 가서. 그러면 와 저 아줌마 센스 있다 봐주시고 네. 이게 참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어디 가면 다 있을까요? 다 있어요. 요거는 요것도 이제 미니 드라이버예요. 참 이렇게 여섯 개가 되는 게 천 원밖에 안 해. 이건 안경 쓴 친구들 이게 사 이게 이렇게 느슨해지면 참 갑갑하잖아요. 이렇게 쓰시라고. 이게 상품이 센스 있죠? 네. 이게 다 된 거예요. 네. 끼어들어. 끼어드는 애들이 많아요. 나는 이상하게 가면 끼어드는 애들이 많다 손들어보세요. 난 무슨 수업하러 들어가면 애들이 다들 끼어드는 애들이 많아요. 한 명은 있어요. 네? 꼭 한 명은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 그건 그 아이가 그 분한테서 모성을 느끼거나 남자 선생님한테서 부성을 느낄 때 얘들이 관심 받고 싶어. 그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돼. 저건 치사하게 이미 무서운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서 나한테만 GX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자라는 성장 단계에서 애착관계 형성이 미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딘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그럴 때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해법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 자꾸 말 끼어들어. 저희 반에도 100kg가 되는 남자애가 수업시간에 참 말 끊어먹고 들어오는데 미치는 줄 알죠. 그러나 그 아이의 동기를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말려들지 않고 화내지 않죠. 그럴 때는 정색하시면 안 돼. 애들이 낯선 행동 할 때 패배하는 지름길 정색하는 거야. 너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잖아. 너무 지치는 건데. 아웃이야. 그럴 때, 너 내 관심 받고 싶니? 여기 관심. 여기. 같이. 너 내 관심 받고 싶어? 여기 관심 시작. 너 내 관심 받고 싶어? 저
걸고 다니시. 오케이. 하트. 하트다. 하트. 사는 녀석들 자지러 쳐요. 막 시치거든요. 창피하거든. 그렇게 하면 서로 지는 사람이 없잖아. 유머. 뭐 다 이럴 때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어느 정도로 유연해야 되냐?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총을 딱 쏘면 거의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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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로 휘어요. 이 정도로 유연해야 돼. 왜? 애들이 화를 낼 때 이런 맞선 행동 밑에 우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때문에 화난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화가 나서 오신 거야. 근데 이 억눌려 있던 화가 팡 터져서 나한테 다가오자고. 만든 사람만 바보죠. 나 때문에 화난 게 아닌데. 그래서 유연하게. 몸으로 기억하셔야 돼. 제가 총을 쏠 테니까 피해야 돼. 다, 땅! 그렇지. 아, 옆으로 피하지 말고 뒤로. 다 같이. 땅! 아주 잘했어요. 다시 한번 땅! 어이, 잘했어요. 조심해 가셔서 님께서 지, 뭐 하실 때 아, 성준님. 아. 네. 그 훌라송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훌라송? 빰빰빰빰빰빰빰 훌라훌라 이런 거? 저희 대학 다닐 때 데모송으로 훌라송.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래서 교실에서 애들이 이렇게 자꾸 못난 행동, 못난 행동 할 때 그걸 지켜내는 속으로 노래를 부르신다. 못난 행동에 면하라 훌라, 못난 행동에 면하라 훌라 훌라. 제 속 그렇게 해서 제가 여태까지 33년을 버텼다. 다 같이 불러보시고요. 시작. 못난 행동에 면하라 훌라 훌라, 못난 행동에 면하라 훌라 훌라, 못난 행동에 면하라, 못난 행동에 면하라, 못난 행동에 면하라. 이거 한번 부르면 버틸 수 있어요. 곧 그거 한 30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뭐 때로는 심호흡을 해라 뭐 이러는데 당장 급한데 심호흡 돼. 그런데 이 노래 한번 딱 불러주면 이게 가슴이 다 이게 어느 만큼 위력이 있냐.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이 말른 게 공부관에 갈 때 때문에 말렸어. 지금도 말 아슬아슬해. 아유 진짜로 참 그